인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균이 올해 처음 확인됐습니다. 비브리오 폐혈균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6월에서 10월까지 발생하며 지난해 인천에서는 모두 8명이 이 균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감염 경로는 오염된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섭취한 경우,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에 주로 감염됩니다. 시 관계자는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해산물을 익혀 먹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.